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신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트리오 방송을 할 거고요.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첫 판 리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더블리아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출첵 한 번씩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빠시네 그리고 보니까 멘티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뭐한거지? 처음부터 이거 왜이러지? 아 카마도님 welcome to my broadcast. Thank you for coming. 오야 이러지마 이러지마. 야 죽을 뻔했네. 지금 몸풀기 좀 하자고 하니까 바로 그냥 실수를 틈타서 그냥 바로 들어와버리네. 야 진짜 이거 미치겠다. 실수 너무 많이 했어. 하지만 이거 극복 못할 고스나리가 아니다. 극복해주마 극복해주마. 아 졌다. 아 안되네. 이제 제대로 한다. 이 사람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자, 간단하게 공격 한번 해주고. 가라. 근데 싸울 때 가라, 그냥. 가, 빨리. 와. 얘 연속게 잘하네. 상대방 진영을 볼 수 없는 게 좀 마음이 아프다. 와, 잘하는데? 와, 못 이기겠네. 그쵸, 와. 급의 실력이 아닌데. 이것보다 더 빠른 상대도 만나봤지만, 그쵸 맞죠.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니까. 야,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이상해. 한 판이라도 이겨보자. 야 처음부터 힘 빠지게 만드는 상대구만. 와 장난 아닌데? 위험하다. 괜찮아. 그 몸 뭐냐 손풀이 상대로는 괜찮습니다.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손풀이 상대를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대편이 너무 잘합니다. 그래도 한 판은 이기는 거다. 지긴 지더라도 한 판은 이겨보자. 이기고 지자. 한 판 이겼다! 버틸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꺾이자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진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시나의 방송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난난난 와 미치겠네. 헤드핀 너무 잘해가지고 골스나리가 좀 정신을 못 차리죠. 와 한 판 이겼다고 지금 열받은 거 아니지? 상대? 이제 분노가 느껴지지 왜? 내가 이런 여성한테 한 판을 졌다니 하면서 분노가 느껴지는데? 와 어렵다. 와 야 몸풀기로 잠깐 리그 돌렸는데 와 지금 빡겜하고 있네. 전혀 몸풀기가 아니잖아. 와 엘리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봐주는 거 아니겠지? 몸풀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몸풀기 맞다고 이게? 어디가? 본의 아니게 지금 빡겜하고 있는데. 상대 자멸했음. 자멸했다고요? 아 그렇구나. 골시나리의 실력을 눈치채고 자멸을 했구만. 너는 이렇게 해도 이긴다 라는 마인드 가라. 와 저거를 저렇게 잡았단 말이야? 야 지금 봤어. 가라 그래 그건 좀. 아 상대방이 자멸이었다는 상대방이 몸풀기였다는 사실. 야 말도 안 돼. 1.42 PPS나 나왔어. 휴님 고아 안녕하세요. 저러 아직 1도 안 나오는데. 어우 아니야 잘못 났어 뒤로 희윤이 고아고아 안녕하세요. 자 들어오세요. 같이 해요. 골스나리의 방송은 같이 하는 맛이지. 네 말씀하세요. 어 왜 모의고사 왜 하셨어요? 공부 충분히 하셨을 거 아니야. 20180님 어서 오시고요. 괜찮아요. 아 쉬운 거에서 컨디션이 안 좋으셨구만. 이런 괜찮아요. 모의고사에서 실수한 거 본 고사에서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아 본 고사한테 제대로 잘 보시면 되죠. 응애 애기 중딩. 어 블랙빈 누님 접속하셨고요. 와 아까 퇴근하고 와서 밥 먹고 한 2시간 잤나? 어 너무 상쾌해요. 잠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 왜요? 수학여행을 왜 못 가요? 구경샘 블랙빈님은 제가 그냥 이기는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 기물파손 너무 시킴. 아, 왜 자꾸 기물파손을 시키는 거예요? 렉? 렉걸려요? 아, 이거 내가 누르면 안 되는데, 괜찮아. 그래. 검은콩님 상대니까 한번. 오. 아, 안 되네.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던 그게 아닌데. 플레이 나오는 게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아, 내가 원하던 게 나오지 않아. 아! 잠깐, T스피드 안 됐어. 네, 설렁설렁 하고 있거든요. 네, 설렁설렁 하는 중. 아, 저는 그런 학생. 아니, 희우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언제 설렁설렁 하면 안 되겠다. 지겠는데, 이렇게 하다간. 야, 검은콩님. 이거 실력 느신 것 같은데. 오, 지겠다. 졌다! 진 건가? 진 건가? 야, 이거 지겠는데? 아, 너무 놀았다. 진짜 너무 놀았다. 야, 검콩님, 실력 많이 드셨어요. 야, 이겼어! 검콩님 실력 많이 드셨어요. 이제 같이 하시죠. 연습, 이날 위해 연습을 안 했죠. 젠장. 어차피 저랑 똑같죠? 왜요? 왜 물음표예요? 이번, 본 게임 제대로 하면은 이기시죠. 감당 가능하십니까? 아이, 뭐, 진심 모드만 안 하시면 되죠. 난 갈랭, 어디요? 일로 오시려고요? 얼른 와요. 같이 해요. 울키나리와 함께 테트립은 어떠신지요? 그림 그리러 갈 거야! 아유, 골스도 그려주고 그래요. SD로. 가세요. 아까 전엔 제가 너무 방심을 했어요. 방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림 그리러 갈 거야. 고스나리 방송 보시면서 그림 그리는 거 어떠십니까? 아니, 나리 캐릭터가 있잖아요. 예. 나리 캐릭터로 바탕을 삼아서 열심히 그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팬다. 아, 아까 맞았어. 아까 말이 맞았어. 아까 말이 맞아가지고. 예. 해봐요, 같이. 네. 거 콩님이랑 점수 차 거의 7배 나시는데 콩님이 이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그래요. 거의 뭐 고스나리 방송 이외에는 하지 않으시는 그거이기 때문에. 고스나리 연습이 필요한 그건데 연습을 안 하니. 오, 그래도 공격이 꽤 들어오네요. 딸기 시켜야지. 오늘도 딸기 우유 해 먹십니까? 오늘도 딸기 우유를 해 드시네, 우리 희우님. 윤요? 그냥 딸기, 아하! 오늘 그냥 딸기 드시는구나.
미쳐버리겠구만. 내가 먼저 죽겠어. 좀 스피드 업을 해볼까? 오 뭐야 어, 이제 공격이 막 들어오는데? 뭐 진심모드만 안 내시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괜찮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와 죽는 줄 알았네. 뭐지? 보스날이 잠 잘 자서 그런가? 오늘따라 좀 되는데? 야, 그래도 오래 살아 남죠? 잠깐만. 아! 심연 우유 만들어 먹어야지. 아, 심연 우유 만들어 드시는구나. 확인! 역시 이기진 못하지만 오래 버텼다.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아, 뭐야. 이렇게 둘이서 어떻게 해요? 어, 들어오셨다. 오디님. 오디나리? 너랑, 저랑 아이디가 뒤에가 좀 비슷한데요? 오디나리님, 어서오세요. 저는 고스나리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제 방송에 계신가요? 네. 제 방송에 계신다면은, 방송에서, 저한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인, 스트리머 고스나리 하라고 합니다. 자, 자16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혹시 오디나리님이신가요? 자16님 좋아 16님 하시면 되겠구나. 오케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탓. 설마 진심 모드로 가진 않겠죠? 설마 진심 모드로 가진 않겠지. 고스나리를 그렇게 패서 먼저 보내버릴 리가 없어. 아까 지금 뭔가 참 크게 잘못, 뭔가 지금 크게 잘못 굴러가고 있어, 지금. 지금 뭔가 크게 잘못 굴러가고 있어. 야,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저기 살벌한데? 아 뭐야, 아 저걸로 바뀌었구나. 아 망했다. 안그래도 지금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근근히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와 죽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직 방치하면 안돼. 빨리 해야돼. 빨리 좋아. 와 죽는 줄 알았네. 우와 바로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차고 올라오다니. 위험해. 와 뉴비도 이 정도면은 잘 버티는 거겠지? 와 위험했다. 야 한숨 돌리자마자 바로 쌓이네. 와 큰일났다 안돼 죽었다.
이제 두 분이 남으셨으니까 진심 모드가 될 것 같은데. 야, 실패하셨다. 잘 깎았는데 아쉽다. 그쵸. 야, 뭔가 실력이 조금씩 느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스나이도 왠지 모르게 오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잘 자서 그런가? 두 시간 동안 바로 또 실력 고스. 아, 마지막에 느는 게임이긴 해요. 너무 맞는다. 너무 맞는다. 그 말도 맞긴 하지만 뭐. 근데 잠깐만, 잠깐 너무 때리잖아. 잠깐 너무 때리잖아. 아, 뭐야? 나 채웠는데. 아, 채웠는데. 야, 올 클리어. 이분 잘하신다. 야, 와. 고시나리의 방송에는 지목 시스템이 있습니다. 포인트 치셔가지고 저 이분하고 붙어보고 싶습니다 있으면은 바로 배팅 후 지목 대결도 갑니다. 지금 몇 분 계시나요? 많이 안 계시겠지? 8분 많이 계시는데? 뉴비 배려 안 해요? 아, 아이 자신감 가... 아, 자신감 좀 가져보죠. 아니 나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나빴죠. 그 나쁜 거 제가 실력으로 한번 커버해 보겠습니다. 없지만 실력이, 실력으로 한번 커버해 보겠습니다. 자, 실력으로. 아, 잠깐 왜 이래. 하지만 이럴 거 이렇게 해주는 센스. 아니 왜 천이에요, 휴님. 웬 천이야. 난 천을 넘지 않았다고.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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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근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고스란히 적신호겠지? 와, 미치겠다. 와,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요? 아니야. 뭐야? 20180님. 오, 굿신하니까 살아남았어. 이 전장 같은가, 전장 저, 뭐냐 말도 안 나오네. 전장, 예, 전장과도 같은 이 테트리오 쪽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곧 죽을 것 같다. 아, 이거 그거 못하겠네. 보스분들 상대로 하니까 그걸 못하겠다. 저기 태클을 못하겠다. 갔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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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네요. 괜찮아. 그래도 실력이 꾸준히 늘면 돼. 속도 평소에 3분의 2 정도 했어요. 진짜요? 3분의 1도 아니고? 나는 바로 가겠습니다, 계속. 맞아요. 테트리오게 이제 고시나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시나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시나리? 테트리오에서는 유명하지? 하면서 고시나리 내가 키웠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고시나리 한동안 엄청 많았지? 근데 갑자기 실력이 상승해가지고 지금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대형 그게 됐지 라고 듣고 싶지만, 예, 아직 멀었기에.
어, 태연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출첵 안 하신 분은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출첵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와, 위험하다. 와, 어떻게 깎냐 이거 진짜. 와우 잠깐 아 우와 힘 못 쉬었네. 우와 힘 못 쉬었다. 오지마 그러지마. 이벤트 하고 싶다. 포인트가 없는 열심히 코스나리 방송 보시면 돼요. 열심히 배팅을 하시면 되고. 만포를 더 모아야 하는데 만포면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죠. 뭐 테티루라든가 포유나라든가 제가 배팅을 좀 많이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노리시면은 배팅하면은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화요일님 안 계시겠지만 도박이를 배팅 도박은 전부를 거는 거 내가 걸 수 있는 거에 전부를 뭐냐 그 이상을 거는 걸 도박이라고 그러고요. 배팅은 건전하게 얼마 정도 버는 게 네. 야, 10180님 잘하신다.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일단은 그러면은 10180님하고 오디님하고 제가 지목을 직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목 직접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가고 바로 이제 예측 시스템 바로 돌입합니다. 어느 분이 이길지. 어느 분이 이길까요? 10180님, 그 다음에 오디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출 시간 1분 해가지고 바로 예측 시작. 여기서 10180님께서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오디님께서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판이에요, 단판. 네, 단판이에요. 아, 3판으로 할까요? 한번 재밌게 한번 3판, 예, 3판으로 하죠. 예, 3판으로 하죠. 3판 2선. 오케이? 3판 2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많이 안 계시니까. 네네네. 아, 진짜요? 지금도 봐주면서 하고 계신다는 얘기하면은 포인트를 안 걸어요. 그러게요. 다른 분이 안 걸어? 1포 아니 1포 걸렸어. 1포 이거 어디 QW리아님 이거 야 전략적으로 야 전략적으로 거셨는데 1포 따셔. 문제는 반대지 오디님이 이기면은 1100포를 가져가는데.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판 2선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득이 없는 라운드. 하지만 반대쪽에 이득이 엄청난 그거죠. 단판입니다. 진심모드 가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긴 하지. 이제 부정은 못하겠는데 걔도 이제 계속 봐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걔도 평균이 걔도 10분 정도는 돼요. 좋아요. 이분들 랭커분들하고 한번 붙게 하고 싶다. 랭커분들 장난 아닌데. 노 리스크 하이 리턴. 많이 들어봤는데 경제용어 같았는데. QWER님 전략적이셨죠. 진짜 아무도 안 거는 듯 했지만 보니까 1포 걸려있구만. 하이리스크 노리턴.
야, 렉이 걸리네. 오늘 통신 상태가 좀 별로네요. 와, 살벌하다, 살벌해. 와, 살벌합니다. 일단 첫 판은 20180님이 이기셨고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이르안, 나도 적어줘야지. 파이팅! 이 정도가 뉴비면은 대체 저는 뭡니까? 잠깐, 오, 갑자기 분실력 드러나셨다. 야, 이거, 야! 하이 리스크 노 리턴 됩니까? 네. 하이 리스크 노 리턴. 야, 1대1 상황, 1대1 상황. 자, 바로 마판 가겠습니다. 예. 과연 1포가 1100포가 되는 매직이 일어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는 그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입꼬리 올라가는 중. 설마 진짜? 그게 된다고? 야, 된다고? 이게 잠깐 이게 된다고? 이 진짜? 진짜? 야! 와! 안 해. 야! 1포가 1100포가 되는 매직. 1포가 천... 와, 오디님이 이겼어. 맞지? 오디님이 이겼지? 맞다. 오디TV. 입꼬리 떡상. 1100포 얻으셨나요? 네. 야, 기가 막힌데? 자, 다들 들어오세요. 이제 같이 해요. 이공님, 하이용. 어, 왠지 잘하시는 분 들어오신 것 같다. 왜 고발해요? 1101포 달다. 그러게, 왜 1000포 걸었어요? 100포만 걸어도 충분했는데. 일단 한번 해보면 압니다. 에스에스 울어요. 아, 그래요? 하람자리 그런 거 관계 없잖아요. 그런 거 관계 없죠. 하람자라니. 그렇다고 상남자처럼 그렇게 걸 필요도 없었잖아. 야, 어, 한 분 돌아가셨다. 어느 분이지? 어느 분이지? 야, 떡장이 쏘는데 진짜. 야, 일단 유튜브 각 하나 나왔고요. 좋아, 점점 빨라지고 있어. 손가락이 점점 빨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다시 느려진 느낌이 들어. 봐주시면서 하시는 거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제대로 했으면 저 진짜 금방 끝났습니다. 역시 뉴비를 배려해주시는 거는 역시 고인물분들밖에 안 계신다니까. 뉴비를 배려해주신 건 역시 고인물분들밖에 안 계셔. 배려해주셔야지. 배려해주시는 게 예의지. 뉴비 떠나가게끔 하면은, 어, 안 되지. 진짜 안 되죠. 이왕이면 져주셨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한 판 이기고 싶다. 뒤틀린 욕망. 한 판 이기고 싶어. 한 판도 못 이겼어.
한 판도 못 이겼어. 한 판도 못 이겼어. 어 잠깐 아 야 잠깐 아 이게 아니었는데. 어 내가 저거 뭐 하는 거야 오야 아 점점 느려진다. 스태미너가 거의 다 돼가는 건가? 안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안돼 살려줘. 설마 이대로 죽이시겠어? 이대로 죽이시겠어? 아니야 내가 실수했다. 대치님 고아니야, 산들님 고아니야 하세요. 오늘도 구치님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내가 어느 정도 양보는 하지만 승부는 양보할 수 없다. 승리는 양보할 수 없다. QW야님 어서 오시고요. 으액 접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목 있으면 포인트 쓰시고 지목하시면 됩니다. 지목 포인트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번엔 테크를 한번 타볼까? 테크 한번 타보자. 그래. 테크 한번 타보자. 아, 근데 밑에 몇 개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몇 개 깔려 있어야 되는데. 잠깐 태클을 탄다고 했지 먼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나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나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 맞죠? 이거 뭐야? 야 고시나리한테 뉴비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면 어떡해요? 와 그냥 천장을 뚫었잖아. 빨리 가란 뜻이잖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천장을 뚫어버렸죠. 야, 뭐 저게 저렇게. 와, 아직 몰라요, 이거. 의외로 이거 팽팽한데요? 의외가 아니고 원래 팽팽하지만 고스나리 하시면 10초컷 났는데 멋진데? 나도 올클리어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야 감탄사밖에 안나오죠 지금. 와 누가 보면 지금 경기하는 줄 알겠어요. 지금 랭크 올리려고 지금 랭전 하시는 줄 알겠어. 와 야 이걸 안 죽으셔. 야 실수하셨죠. 마판에 실수하셨네. 어 이거 고스나리가 이거 더 좀 더 분발을 해야겠는데. 트린 고스다 고스 응해. 좀 이따 더 고스 들어올 거예요. 한 10시 정도 되면 들어오실 겁니다. 좋아 렛츠 고. 아하하하 솔레미오
있다. 아쿠아라가 양화를 구치시킬. 뭐야 왜 갑자기 많이 돌아가신 거야? 아 젠장, 그때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었다. 그래 최대한 버티는 거야. 짝대기 나올 때까지 버티는 거야. 그렇지 됐어. 누구야 누구야 나를 공격하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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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가세요. 누군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공격했는데 안 가시는 거야? 내 공격으로 가신 적은 없구만. 일부러. 아아 반대였구나. 아 반대였구나. 아 바보. 아 반대였구나. 하지만 바로 또 해결해주는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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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나는 아 자꾸 왜이래. 알고 계속 당하는 느낌이야. 이러지마 고스야 이러지마. 왜 자꾸 실수를 하니. 아 이건 망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진짜 고스는 망한 상황에서도 극복해내는 법입니다. 우와 미치겠다. 잡아놨는데 안 넘어가네. 어 아프리카님 오셨다. 뭐야 일부러 젖으시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야 고스나리를 위해서 1승을 주시다니 역시 고인물분들이십니다. 고스나리의 그 생존력에 감탄을 한 나머지 QW 이하님께서 1승을 주셨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14초 코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태클을 못하겠어. 좀 스피드를 좀 해볼까?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자 스피드 스피드로 갑시다. 스피드로 갑시다. 스피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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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는 게 아닌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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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미치겠다. 고바시보네 왜요? 전 고바시보가 아니라고요. 안돼. 아 아 고바시보가 아니라고요. 아, 오늘 딸긴 아니셔요. 맛있어요? 저도 한 입만 줘요. 야 나도 이런 좀 실력이 좀 늘리고 싶다 라고 하는 건 욕심이겠지. 아 진짜요 많이 달겠다. 야 무섭네요. 후덜덜 하네요 지금. 와 야 드디어 짝대기 나왔어. 야 좋아요 좋아요. 와 일부러 봐주시는 건가? 야 일부러 봐주실 텐데 느낌이 딱 드네.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배팅을 심의하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 야 잘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봐주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 다 컨디션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아, 끝났네요. 야, 이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카톡 한번 봅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블랙빛님 나가셨네. 실력이 느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든다고 했지 실력이 진짜 늘었다는 얘기는 아닐까요? 왜 자꾸 세게 때려요? 약하게 때려도 넘어갈까 말까 하는 뭐, 캐릭터인데. 왜 세게 때리냐고 웃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눈치 보고 있으면 잠깐만. 나 죽었다.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 보셔야 돼요. 네, 할 땐 하고 스플래툰. 네, 게임 이름 같은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분이 너무 잘해서 그래요. NO! 아무도 지목을 안 할 줄이야. 저는 제 점수보다도 못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랭크 돌리다가 댕쳐맞고 멘탈 나가가지고. 아, 나 지금 뭘 한 거지?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 아, 아니네. 이게 아니었구나. 나 지금 멘붕 왔어. 순간 멘붕 왔어, 나 지금. 와. 순간 멘붕 왔네요. 하지만, 이거 극복해야지. 극복의 아이콘, 고추나리가 되도록 극복의 아이콘! 아, 진짜 극복의 아이콘이 되지 못했다. 아, 네, 희윤님. 어렵다. 이제 두 분 남으셨으니까 진심 모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눈치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나인님 TS가 뭐예요? 111님 오셨다는 거는 엄지님께서 오셨다는 얘긴데. 엄지님 이제 백! 그분은 엄청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실력이십니다. 아니, 그런 수준의 실력이 아니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거야? TS가 뭐예요? 여체화? 아, 네네네네. 아, 여체화구나. 네, 그러셔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덤벼 볼게요. 아니, 엄지나이님 오시자마자 지목 가시면 어떡합니까?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코드 있으신 분 기다려봐요. 끝나고 나서 코드 드릴게요. 아, 지목권이 1000 포인트구나. 그러니까 포인트 없으신 분들이 지목이 안 되는구나. 지목권을 약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분들도 좀 지목하실 수 있게. 야, 잘한다. 이번에는 그 111님하고 저하고 지목이 됐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콩타기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루나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기 지금 지목이에요. 고시나리하고 111님 두 분이 지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야, 갑자기 이렇게 팔로우가 많이 늦었어요? 아, 팔로우. 자, 112님하고 고시나리를 제외하고는 잠깐 관전으로 가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 10포면 많이 거신 건데. 네. 야, 50포 대 10포. 야, 이거 의외로 할만해요. 제가 역배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얼마 포인트는 안 되지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시나리를 믿는 분이 세 분이나 있어. 뭐야, 갑자기. 포인트 엄청 걸리는데? 엄청나게 지금 고수분들한테 제가 털렸기 때문에 그 털린 실력 여기서 제가 만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압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손가락 한번 푸세요. 테테 좋아앙. 저도 좋아요. 전 뉴비에요. 많이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응애하시면 살려드림. 응애 한번 하시면 살려드림. 지금 응애하시면 살려드림. 뭐야, 올 클리어가 가능하다고? 뭐야, 또 연습 엄청 하셨구만. 뭐야, 연습 엄청 하셨구만. 안 한 게 아니고 오늘만 연습하야지. 평소에 연습 엄청 하시는구만. 벌써 지금 고시나리 위기인데? 다이핀치. 와, 위험하다.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와, 작게 나오는 게 여기다 써버렸어. 됐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죽는 줄 알았다. 저를 믿는 백만의 우리 나리꾼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망시켜 드릴 뻔 했습니다. 와, 순간 올퍼펙에서 약간 멘붕이 왔었지만. 아, 잠깐, 뭐 하는 거야? 아, 잠깐. 자, 고시야, 생각하지 마.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야. 자, 행동부터 하고 나서 생각을 해. 그래, 넌 할 수 있어. 고시야, 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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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가라!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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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물 달달다, 히히히. 아, 뭐예요? 111님 엄청 잘하시네. 단판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네. 고시나리가 연습을 못했다니까요. 연습해가지고 고시나리 실력 올라가면 엄지님 장난 아니에요. 뭐야, 고시나리 왜 이렇게 잘해진 거야? 더 자극받아가지고 더 연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5 많이 얻으셨네. 뭐야, 고시를 털고 나가셨는데? 자, 다 들어오세요. 같이 해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켰다. 그러면 아니대요. 세트로 말고 푸테린 연습했는데. 아, 진짜요? 오늘은 보기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좀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보면은 또 재밌을 거예요.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고시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봤죠? 뉴비의 향기가 무시무시 풍기죠? 산사보다 귀하는 뉴비, 고시나리 방송에서는 매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와, 공격 맛있게 들어오죠. 지금 맛있게 들어오죠.
무서워 무서워. 잠깐만 왜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 공격이 들어오면 안 되지. 와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네요. 맞죠? 뉴비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본격 뉴비를 위한 방송, 고스나리 방송. 어우 잠깐. 방금 뉴비를 위한 방송이라고 방금 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뿅. 잠깐. 오. 뚫었죠. 방금 아! 와, 위험한데. 이대로는 안 돼. 농구 재밌. 아, 진짜요? 누구랑 보러 가셨는데요? 누구인지가 중요해. 부모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치주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거는 지금 리듬게임 전용이라서 여기에는 써봤자 의미가 없는데. 가족분들이랑, 오, 좋아요. 패밀리랑 가족 구경이래. 저기, 패밀리랑, 저기, 그, 뭐죠? 농구 구경. 맞아, 농구 구경. 아, 이런 실수하셨구만. 잘 가세요. 이런. 렉 걸리셨나? 자, 하실 분들 다 들어오시고요. 보통 이제 한 10시 정도 되면은 폭발하는데 막 10명 이상 되는데. 나간 걸로 보였지? 아웃 오브 안중이 아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갈등을 조장하는 고시나리. HUN님, 훈님 어서 오시고요. 오! 드디어 오시는구만. 드디어 테트리룩의 살아있는 전설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끝났어요 이제. 잠깐만. 아니 그래도 살려는 줘야지. 이게 뭐예요. 아! 바로 그냥 보내버리시네.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시드더브님 살려줘요. 들어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진짜. 아니 왜 고스나리가 먼저 죽는거야.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죽으면은 고스나리가 주목을 못 받잖아요. 살벌하다. 와 살벌하다. 저기 저 폰으로 들어갔는데요. 아! 폰으로 돼요? 자강 9000. 아하하하하. 시드더브님 그래 못한도 아니고 겁나 못했죠. 저도 겁나 못해요. 겁나 못하는데 이렇게 패서 두둑에 맞아서 배워야 실력이 된다고 배웠어요. 리듬게임 장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테트리오 장인분들한테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어느 게임이든 맞아야 되나봐요. 폰은 안 돼요. 맞아요. 폰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이제 키보드가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다 잘하시죠, 지금? 길고 굵게 맞잖아요. 솔직히 틀린 말 하나도 없어가지고 반박을 못하겠다. 리듬게임은 짧고 굵게 맞는다고 하면은 이건 길게 맞는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네. 어쩐지 후유증이 더 심하다 했더니만 길게 맞아서 그렇구만. 근데 왜 자주 안 놀러왔어요 이시드더브님. 요새 고스나리 방송 핫하다구요.
자칭 핫한 거죠. 예, 제가 핫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진짜 핫한 거 아니에요. 뭐야, 훈님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시는데 이거 고시나리의 실력을 보고 덜덜덜 이러시는 거 아니죠? 화유인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으셨네요. 학원이 늦으셨나 보다. 출첵 감사합니다. 이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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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이 아무도 없... 아, 그 지효와 함께 2등급 문제는... 아, 진짜요? 그래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겠지. 싸웠으니까 이겼겠지. 졌어요? 아하, 지면 안되는데? 지면 안되는데? 다음엔 이기고 오세요. 네, 다음엔 이기고 오세요. 이거는 명령... 야, 페트리오랑 나 게임이랑 게임 다 잘하고 싶긴 하다. 제 욕심이 너무 과한가? 게임 잘하고 싶다. 자, 훈님 들어오셨구요. 과하십니다. GO! 레벨 1이야. 우리 처음 하시는 거야. I'm noob at you. 어? 아? 스피드를 올려볼까? 잠깐 나 쌓고 있었잖아. 쌓고 있었잖아요. 쌓고 있는데 공격해가지고 와 공격 못했어. 와 누구예요? 야 20180님 야 리겜 잘하고 싶다. 와 쌓고 있는데 와 그거를 못 참 그 새를 못 참고 바로 고스나리를 그냥 야 지옥으로 그냥 웰컴 하시다니. 체험 양악 경장. 아 진짜 저녁을 골라야겠어. 저녁 뭐 드실 건가요? 맛있는 거 고르세요. 맛있는 거. 뭐 먹을까요? 어 뭐야 이분 실수하셨다. 어떡해. 살 수 있을까? 야 못 살았어. 뭐 먹을까요? 저녁엔 역시 라면. 라면. 제가 라면을 좋아하시.. 오! 제나님 어서오시고요. 혹시 제 방송에 계시는가요? 제나님 계시면은 고스나리에게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워 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제발 꾹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햇불닭 먹어줘요.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못 먹을 것 같습니까? 못 먹어요. 매운 걸 좋아하는 하지만 못 먹긴 해요. 저는 자존심을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먹는 거는 확실히 못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못하는 거 확실히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맞는 거 확실히 성실하게 맞고 있고. 야 이거 진짜 뭐 어떻게 안된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 고르파님 오셨다. 드디어 한 분 한 분씩 들어오시는구만. 살아있는 전설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오십니다 지금. 와 죽는 줄 알았다. 또 실수할 뻔했어. 와야와 살려줘요 살려줘.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에?
공격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잘 풀어가는 거야. 침착하게 풀어가면은 아직 할 수 있어. 침착하게 풀어가면 아직 할 수 있어. 침착하게 풀어보자. 아 이거 여기다 두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났다. 안돼! 안돼! 아 젠장. 침착하게 보스북 맞기. 일방적으로 맞고 계시는데요, 뉴비니까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맞아야 돼요 침착하게. 그러게요. 아 젠장. 아 망했어. 저를 구원해 주실 분 안 나타나시나? 저보다 잘하시면 뉴비 아닙니다. 뭔 소리예요? 테트리오의 뉴비 기준은 그겁니다. 테크에 대해 이해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해도가 없으면은 뉴비, 이해도가 있으면은 고인물. 그 다음에 이해도를 가지면서 응용까지 하면 썩은물. 거기다 스피드까지 빠르다 그러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신, 신? 신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고. 괴물, 그쵸, 괴물. 석유, 석유 좋다. 석유. 그치, 석유. 고인물, 석은물, 석유. 화석이라니. 화석은 저처럼 실력은 없는데 오래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유까지. 암모나이. 너무 같다. 너무 같다. 이거 영상 올려야지. 잘하시네. 뭘요? 뭘 잘 알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요? 저는 잘 아는 알아요. 그런 말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뭐야? 오디나리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우 헷갈려. 나 꼴등이었어. 자 쉬지 않고 바로 뭐야 선 캄브리아는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벌써부터 때린다고? 나 시작한지 몇 초 안 지났는데. 와 때리는 거 장난. 오 뭐야 제가 저 고수분을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뭔가 오류가 있었을 거야. 막타 뺏인데. 아 진짜요? 잠깐 아, 이러지 마요 진짜. 아니 고시나리 뉴비 좀 살려줘요. 고시나리는 진화한다. 뭐가 꿀잼이에요? 노잼이지. 뉴비가 이 모든 역경을 뚫고 이겨나가야 꿀잼 아니겠습니까? 아 진... 조용히 하세요 화요일이. 진화가 왜 다른 쪽으로 된다 그래요? 다른 쪽으로. 갑자기 막 사람이었는데 막 방송하자마자 원숭이 되는 그런 매직? 뭐 벨러시 뮤지니 고아 안녕하세요. 어어! 우와 죽을 뻔했다. 와 진짜 죽을 뻔했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죽었네. 맞아요. 아 여루나님 살려줘요 진짜. 아 유튜브 올리지 말까 이거. 아카이브 영상으로 유튜브 올리고 있긴 한데. 자 이번주 주말에 아카보의 영상 다 싹 다 올리고 마무리 지어야지. 실시간으로 그 다음날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놔야겠죠. 티자를 만드는게 좀 힘들어.
그래도 오리나리님 약간 정이 드는 게 저랑 뒤에 나리가 똑같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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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음표예요? 오디나리님 맞다니까요? 동급인데? 선이라니요 뭔 소리예요. 뭐 왜 돌아가셨죠? 아 오디나리에서 나리랑 나리가 똑같다고 하니까 바로 돌아가시는 건 뭐죠? 기분이 살짝 안 좋습니다. 기분이 살짝 안 좋았나요? 부정 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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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랄랄랄라. 와 어렵다. 어려워요. 뉴비를 살려주시는 아주 귀한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역시 맞으면서 배우라는 선주의 뜻을 본받들어 맞고 있습니다. 그냥 맞는 게 아니고 댕 맞고 있습니다. 댕. 댕 맞고 있어요. 댕 맞고 있어요. 댕 맞고 있어요. 아, 저쪽에서 좀 안 될 텐데. 판단 미스다. 괜찮아. 얘도 할 수 있어. 진짜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지?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해줘. 얘기해줘. 넌 곱게 넌 할 수 있어. 아, 할 수 없죠. 젠장. 아, 최면까지 걸었는데 최면이 문제였어. 아, 잠깐. 아, 아, 아. 포인트 준대요. 뭔 소리예요? 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잼코님, 아 잼코님. 본격 뉴비를 위한 방송이라고 쓰고 고위무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시네요. 랭커분들도 오시고 막 오셨는데 다들 어디 가신 거야? 야, 나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시도는 좋은데 해보지를 못하고 있는 1인. 후퇴는 언제? 글쎄요. 글쎄요. 팩이 어디 있는지도 찾아봐야겠는데. 예. 경배. 경배? 경배가 뭐예요? 진짜로 버려졌죠? 아니에요. 저는 게임을 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네 그렇죠.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아 진짜요? 고인물들 보면 아 경배. 아 고인물들을 보면 경배가 된다. 경배합니다. 그런 뜻이구만. 확인. 스펠 넘키가 뭐예요? 무슨 게임이에요? 난 아카이브 영상 진짜 주말에 진짜 싹 다 정리해서 올려야겠다. 로그라이크? 로그라이크는 장르잖아. 그쵸, 엄청 많은 게임이 있다. 근데 스트리머는 많다. 하지만 고시나리는 성장형 스트리머인데 성장을 못하고 있다. 로그라이크 사랑인데. 아 진짜요? 도대체 로그라이크가 뜻이 뭐야? 로그라이크가 뜻이 뭐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로그라이크 게임. 랜덤성 짙은 게임. 아 그렇군요. 스펠렁키 아이온. 그런 고사양 게임은 못합니다. 충분히 지금 원신으로도 충분히 저는 고사양 게임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신. 그나저나 그 꽃 뭐냐
원신의 혀 그 꽃 뭐, 꽃 뭐죠? 그 꽃접시? 꽃접시 찾기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에요. 컴게임이니까 못한다는 얘기에요. 뭐 한 분 나가셨잖아? 재나님 나가셨잖아? 콤보 진짜 그러니까요. 콤보 때문에 미치겠어요. 고시나리가 먼저 죽잖아. 15분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요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돼요, 그럼 방송을 못하잖아요. 아 진짜 저는 아 그래요? 어 그러면은 네 고시나리 맞아 고시나리 개인톡 단톡 다 있거든요? 뭐 잠깐만 지금 잠깐 뭐 소개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고시나리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고시나리가 얼마나 즐긴 캐릭터인 줄 알아요? 네 우연치 않게 그렇게 쌓여있어 살긴 살았지만 와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야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요. 안 죽었어요. 고시나리가 안 죽었어요. 고시나리가 얼마나 잡초 같은 스팀인 줄 아세요? 뭐야 이거 아닌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안 들어가. 왜 저게 안 들어가지? 와 이제 디스핀도 뭐 안 된다 이제 큰일났다. 자 재난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왼벽이 막혀있을 때 들어갔는데 열려있을 때 안 들어갔어요. 아 저도 콤보하고 콤보 많이 하고 싶다. 아 진짜 빡겜 들어갑니다. 진짜 안되겠다 이거 너무 고시나리가 너무 빡겜을 안 했더니 여러분들 고시나리를 아주 그냥 물보듯이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어제도 그렇게 펍을 쉿 조용히 하세요. 하이미님 조용히 하세요. 어제 일은 어제 일 뿐이에요. 어제 일을 오늘로 하지만 안 돼요. 물 맞지 않아요? 조용히 하세요. 자꾸 팩트 폭력은 네 어 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즉시 팩트 폭력이면 맛있긴 해요. 아 재밌었어요 형. 아 폭탄 돌리기 끝나고 나서 더 하셨나봐요.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그게 안나오네. 택트가 아 왜이래 고짱. 아우 냥냥냥 망했다. 자 어쩔 수 없다. 이거 지금 살려야돼. 인공호흡해야돼. V텍 아 이게 아닌데 V텍 아 왜 이러지? 보스 왜 이렇게 실수가 잦죠? 아 보스가 실수가 너무 잦은데 잦으면은 죽는데. 우와 뉴비라고 해서 절대 봐주지 않으시는 강하게 잘하라 라는 마음가짐을 새겨 듣고. 아니 잠깐만 공격이 너무 많이 오잖아. 아 잠깐 아 뭐야 와 진짜 많이 하셨네. 실수하셨다. 아 그래도 오늘 집에 와서 밥 먹고 2시간 동안 좀 잤던 게 큰 힘이 됐어요 진짜. 와 진짜 피곤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앉아만 있어도 막 졸고 막 그랬었는데. 저게 저게 되나요? 야 티스핀을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멋있다.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더 들어오실 분? 고스나리랑 하고 싶은데 못 들어갔어요 이러시는 분 안 계시죠? 자, 링크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주고 가고 싶다 이런 고인문분들 고수들 사이에 고스가 껴있는 아주 신기한 영상. 지목이 없다는 점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 이건 나름대로 고스나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야. 어무나 어무나 어무.. 어 잠깐만 잠깐 잠깐 오 잠깐 왜 이래요. 아 고스나리한테 무슨 억까심정 있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와 진짜 억까심정 대박인데. 잠깐 아니 고스나리다 해가지고 공격 엄청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어 고스나리가 타겟이다 공격해야지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하고 막 죽어라 고스나리 막 이런거. 나나나 평화롭게 봐야지. 뿌요뿌요 오랜만에 하는데 힘드네요. 힘들죠. 오랜만에 하는 건 힘이 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채치시면 나릴인가요? 어? 안 돼요. 그러지 마요. 잼코님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래도 그냥 맞고 있는, 그냥 맞고 있는데 더 맞아요. 큰일 나요. 안 그래도 맞고 있는데. 하지 마요. 다른 분들도 많은데 왜 고스나리에요? 만만해요, 고스나리가? 고스나리 만만하냐고요. 고스나리 그렇게 만만한 스트리머에요. 하지만 세카이트 만만하던데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역전됐는데? 오 20180님 오 고스나리가 인정하겠습니다. 한번 튕기셨다. 왜 점점 나가시는 거야? 왜 안 들어오시는 거야? 어머 어무나 이거 그냥 표정이죠? 더 안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시면 일단 스타트. 하지만 고스나리도 하다보면은 좋은 냄새처럼 물론 안되겠지만 뭔 소리예요. 저는 냄새를 하지 않는다고요? 와 미치겠다. 와 지금 저기는 완전 전쟁인데? 옆에서 잠깐 훌쩍 보는데 전쟁인데요 거기. 저기는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데. 와 여기도 왔다. 전쟁의 폭풍 왔다. 지금 폭풍 왔다. 아, 안돼! 아! 아파요! 이타이 이타이 병 하니까 저거 좀 해야겠는데. 저게 그 뭐냐 끝말잇기? 저는 망했어요. 어? 112님 들어오셨다. 덴벼라뇨 뭔 소리예요. 포인트도 안 썼는데 일단 시작. 어 레드님 오셨다. 끄트 맞아요. 예전에 끄트도 했었거든요. 캐주얼 게임, 본격 캐주얼 게임. 잠깐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
부키나리 이제 시작이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부키나리가 못하는 거는 부키나리가 적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정신 못 차리고 이대로 끝날 것인가? 끝나지 않아요. 끝났어요. 야 이거 또 지겠는데? 와 진짜 연습해야겠는데. 아 연습을 못하니까 이게 막 와 제가 직장인이 아니라 진짜 종겜 스트리머로 집중을 했었으면은 진짜 충분히 실력 올릴 수 있었는데 제가 직장인 스트리머라서 그런지 실력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유튜브 구독 꼭 해주세요. 죄송해요. 네 일단은 지목이 나왔고요. 112님하고 저하고 리매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관전 한 번씩 들어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고시나리가 이길 것 같으면은 1번을 아 고시나리가 이길 것 같으면은 2번을 112님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잘못 얘기했어. 응애 김밥 맛있다. 제가 열심히 말아드리죠. 네 제가 열심히 말아드리죠. 제가 저 10포 2000포 되는 매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포라니 0포예요 지금. 고시나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거. 난 지금 방송을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0%, 지금. 오, 그래도 가능성 1% 생겼습니다, 지금. 예. 가능성 1%, 예. 가능성 1% 생겼습니다, 지금. 1%. 가능성 1%라도 있으면 됩니다. 고씨가 이길 가능성 1%라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신뢰도가 점점 쌓이고 있죠. 좋아. 이겨보겠어. 하. 자, 말 안 하고 하겠습니다. 저도. 진심 모드. 시작합니다. 젠장. 아, 아, 와 어렵네. 와 아니 못 이기네. 못 이겨. 와, 와 못 이기네요. 야 이변은 없었다. 아 7%를 걸어주신 곱신하니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실망을 시켜드렸습니다. 실망시켜지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뭘 고바에 어디 가요? 다 들어오세요. 같이 해요. 와 지금 손에서 엄청나게 열나네. 와 2000 야 일단은 레드니 엄청 잘하시네. 이거 맞나? 한번 해보면 되죠 뭐. 뉴비는 맞으면서 배우는 거라고 2080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짜요? 이거 팀전 가능해요? 팀전? 나 이거 팀전 가능하면 해보고 싶다. 잠깐만, 아니 잠깐만
팀전 가능하면 해보고 싶다고는 얘기했지만 그렇다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니죠. 와 죽는 줄 알았네. 우와 죽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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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줄 알았다. 우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어떻게 기사에 회생했다 진짜. 와 어 뭐야 레드님 어떻게 된 거예요? 뭐야 레드님 봐주신 거예요? 잠깐 아! 난 있네 말씀하세요. 버그 있어요. 퍼블 보세요. 버그 있어요 이 게임. 뭔 버그가 있어요 이 게임. 고스나리 개인톡 단톡도 있으니까 혹시 고스나리 방송 없는데 심심하다 혼자 게임하기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스나리 단톡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톡으로 고스나리한테 말씀해주시면 고스나리 코드 보내드릴 테니까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양하게 게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자유롭게 소통하시고 게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트위치 버그 또 걸렸어요? 뭔 버그? 알겠습니다. 한세카는 없던데요. 죄송해요. 한세카를 그니까 저기 출석 체크하고 매번 그거 하긴 하는데 방송으로는 잘 안해요. 아! 한세카를 깔아가지고 저기 이번에 저기 그거 하는 걸로 할까? 아니야 몰라.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돌아가시나요? 이렇게 돌아가시나요? 야 아직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입니다. 한세카 좀 해주세요. 우와 이거를 역전했어. 오딘아니님. 그래서 오딘에 빼고 G로 시작하는 거 넣으면은 고스나리 되는 건데. 오늘 좀 렉이 좀 있는 것 같죠? 아, 아 그렇구나. 수동 타겟. 아니 공격이 왜 이렇게 많이 와요? 하지만 고스나리 잘했다.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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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중에서 제가 1위였어요? 네 분명 3대 아니 잠깐만 3대1인데 제가 1위였어요? 네 제가 17대1도 이겨본 적 있어요. 아 제가 17대1도 못 이겨요. 문제는 제가 17이었던 사실이었지만 와 공격이 엄청나게 묻는데? 와, 와. 검은 콩, 난이님 전부시죠. 검은 콩님하고 저하고 1대1 지목권 나왔습니다. 아니, 저기, 고스나리 말고 다른 분들하고 한번 붙어봐요. 아니, 고스나리만 너무 붙는 거 아니에요? 고스나리가 그렇게 만만해요. 그런데, 네. 만만한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랩 보세요. 젠장 이렇게 그러면 고스나리는 고스나리는 빡고스가 아니란 뜻이 얘기를 얘기하는데요. 물론 빡고스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네라뇨 당연히 아니지. 저기 빈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빈말 네 빈말의 뜻은 못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잘하실 수 있어요. 이런 뉴비한테 희망을 주셔야지. 뉴비한테 절망 주시면 고스나리가 게임 많이 하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그 뉴비한테 희망을 실어줘야죠. 고스님 져라 져라. 이거 이깁니다. 이거 이길 거예요. 역배 성공합니다. 하지 말고 한세카 하지. 아, 근데 제가 희우님 덕분에 한세카를 또 해야겠네 나중에.
하고 싶어도 저도 안 하면 구독 한 번 더 그러지 마요.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까요? 지금 옆배가 옆배 달달, 일단 옆배 달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봐드리지 않습니다. 져주세요. 싫어요. 이길 거예요. 이때 싱 안 올리면 언제 싱 올려? 그래도 놀면 사면 안 돼. 검은콩님이 예전 실력이 아니야. 예전보다 더 실력이 올랐어. 방심하면은 바로 저승길 KTX입니다. 방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골수나리가 방심하지 않는다고 한들 못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진짜 연습해야겠어. 안 되겠어. 나 지금 빡겜이 이 정도면은 내가 실력이 죽은 거거든요. 와 진짜 생각하지마 고스야 생각하지마. 왜 자꾸 생각을 하니? 생각하니까 느려지는 거야 스피드가. 생각하지마. 흐름에 맡겨. 흐름에 네 모든 걸 맡겨 고스야. 우린 배웠잖아. 오 잘하시는데. 그래도 철렁철렁 하는 중이긴 한데 너무 봐주면 안 되니까. 뉴비는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다들 뿌듯하시죠?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이거 왜 천 넘어요? 뭐요? 천천히 했어요. 와우! 고시나리를 믿었던 10만 테트리오 여러분, 고시나리가 이겼어요. 왜 굳이에요? 그러지 마요. 구찌 눌러줘요. 아 구찌가 아니고 저 1대1하면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허윤님 저희 땄어요. 땄는데 손 누른 거예요 지금? 안 돼요. 이제 고수분들하고 또 해야 실력이 또 느니까 최대한 고수분들하고 많이 해야겠어. 그리고 랭크도 하루에 몇 번은 돌려야겠어. 안 되겠다. 이제 이대로는 안 돼. 진짜 거의 이제 바닥이잖아 실력이. 일단 평화롭게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 평화 깨질지 모릅니다. 언제 평화가 깨질지 모릅니다. 야, 위험하다. 오, 고스나리를 이제 공격을 잘 안 하시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뉴비를 대하는 자세가 이 정도는 돼야 고인물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좋아. 이번에 오래 살아남는구만. 뭐야 블랙빛님 어떻게 된거야? 아 공격이 안 오는 거였구나. 못 오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었고 공격이 안 오는 거였구나.
본의 아니게 1대1이 돼버렸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 뭐예요? 방금 뭐였어요? 한 방에 들어왔는데? 일단 유튜브각 나왔고요. 와, 한 방인데? 뭐지? 해폭탄, 아프리카 TV님, 오, 오랜만이다! 최우영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궁금한 게 아니라, 궁금해 하는 게 아니라, 왜 먼저 유튜브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아, 글쎄요, 모르겠네요. 아니, 몰라요. 고스네리가 당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고스네리가 당한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복수할 수 없다는, 고스네리 실력 가지고 복수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고스네리를 슬프게 하는군요. 어머나, 뭐야 블랙빛님, 죄송합니다. 보낼 생각을 아니었는데 살다가 저도 발버둥을 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을 넘다니요. 당사자가 모르겠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몰라요. 잠깐 나 지금 승부에 집중 좀 하고. 죽게 생겼어. 와, 어렵다. 와, 어렵다. 그래도 봐주시면서 하시니까 다행이네. 뭐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행이라고 봐도 되겠죠? 와, 어렵다.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네. 아니, 잠깐, 이걸 왜 했지? 나도 내려가 보고 싶다. 우와. 우와, 잠깐. 아. 와, 찾았다. 찬 게 아니지. 아. 아직 방심하면 안 돼. 고기야, 방심은 최고의 적이야. 아. 방심의 집도 실겠어. 아. 방심해야 될 상대가 아니라고. 상대를 잘 보고 방심을 했어야지. 우와, 진짜 살고 싶다. 살고 싶어요. 고스네리 오늘도 살고 싶다. 못 잡았다. 끝났다. 아, 젠장. 웃지 마요. 왜 웃어요? 고스네리 얼마나 살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을 많이 쳤는데 잘 놀아주시네요 지금. 야호 23렙 오 랩 축하 어 9MI 9MI님 어서오세요.
고스나리 방송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구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만큼 고스나리의 꿀잼이 보장이 되어있다는 뜻이잖아. 이제 스트리머계 초신성이 될 거라고. 최고의 세대.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저기 쉿 조용히 하세요. 저기 화요일님 화요일님 저기 발언 차단.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잠깐만. 저 고스야 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좋아. 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와,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돌아가신 거야? 와, 죽는 줄 알았다. 우와, 잠깐만. 아, 바꾸면 안 되는데. 아이, 바보야. 바꿨어. 왜 바꾼 거야? 고스 왜 바꾼 거야? 아. 아직 할 만해.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노력하면 아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의 끝판왕 고스나리. 노력으로 성공해 주겠어. 모든 게임 고스나리가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되게 어렵네. 와, 이거 짝대기인데. 와, 되게 어렵네. 와, 겨우 뚫었다. 와, 겨우 밑에까지 가긴 갔지만 상대가 상대야. 방심하지마 고스야. 방심하지마. 방심해도 진단 말이야. 방심 안 해도 진단 말이야. 한번 져주시면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지만 그러면은 고스나리가 버릇이 나빠지기 때문에. 아, 뭐야 왜 저렇게 한 거야. 아, 이거 이렇게 되나? 안 되지. 될 리가 없지. 잘 가시게 넘어가. 아, 저격당하는 고스님이나 치고 있었는데. 그림 그릴 거 추천받음. 나리님 추천해줘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많이 맞아야지 실력이 늡니다. 아니, 막, 날날히 말고, 이런 거 말고. 나리는 날날 희잖아. 아, 태클 어떻게 탔더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아, 와, 이거 참 미치겠네. 아프리카TV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살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격이 됐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아니, 잠깐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절대 살려주지. 고바시보는 안 받아요. 곧날이. 곧날이 하니까 곧이 날라리처럼 들리잖아요. 아, 위험하죠? 시작부터 열줄이 올라와요.
그쵸, 신기하죠? 저도 왜 시작부터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음료 이렇게 따랐고요. 와. 아, 저기 포로 시작하는, 네, 포로 시작하는 음료입니다. 여섯 글자. 이거 막 PPL 될 수 있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다던데. 그래서 아 뭐야 아. 뭐 일단은 비인기 스트리머니까 PPL 해도 딱히 문제는 없지만. 아! 자꾸 왜 이래!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 거야? 아! 그 실수가 많은 거야! 아, 안 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요. 오케이, 됐고, 좋아. 살아납니다. 조금씩 살아납니다. 과연 이 새싹을. 잠깐만 포도만 외칠게. 그 PC방 같은 데 가면은 저기 라면에다가 포도만 외칠게에다가 꼬치는 먹는 거는 국룰 아닌가요? 원래 PC방 가면은 PC방 그 이용 비용보다 식비가 더 나오는 게 국룰이죠.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 각성 고스나리. 고스나리 각성했어, 갑자기. 각성 고스나리. 고스나리 각성하다. 위험하다. 내가 위험하다. 이거 잘 쳐서 넘어가면 돼. 고스나리 각성하다. 각성 고스나리. 봤죠? 이게 바로 각성. 죄송합니다. 아, 제가 살려다 보니까 블랙핀님을 없애버렸죠. 아, 진짜 살려다 보니까. 각성한 것까진 좋았는데 지금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기운은 뭘까? 마치 호랑이 기운을 빼다 밝은 듯한 약간 그런 느낌? 아하. 오, 잠깐 안돼 나 짝짝이 없다고. 없어요. 아, 망했다. 뭐 현인하니요. 포도주만 난다고 했었죠. 아, 진짜요? 저 집에 군대에서 파는 포카리. 오,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혹시 군인이신가요? 그 웬만한데 저는 민간인은 안 팔. 저런, 호랑이가 담배만 배. 다행히도 고스네인 담배를 안 배웠다는 사실. 담배는 피면 안 돼요. 레드님 덤벼요? 검은콩님하고 레드님의 매치가 형사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레드님하고 블랙빛님 빼고는 다 아래로 저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세계 대결이다. 이거는 진짜 누가 이길 수,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누가 이길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들어갈래요. 들어오세요. 풀파워를 원하시나요? 저기 레드님 10초 컷 5초 컷도 괜찮아요.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거 한방에 고스나리 이렇게 저승으로 보내버렸던 거 그 스킬 한번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점수를 봐요. 야, 본격 세계
아니 검은콩님의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이었나? 색깔 대결이네. 맞네. 블랙 대 레드. 이제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번, 레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2번. 아 그러지 마요. 진짜 왜 그래요. 못 이긴다니까. 지금의 고스나리는 못 이겨요. 지금의 고스나리는 못 이기는데 가자구요. 알겠어요. 또 포인트 쓰신 건데 안 갈 수 없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비님 화이팅, 레드님 화이팅. 시작! 5000포 뭐죠 저거? 나 못 봤는데? 그러네? 자, 어느 분이 계실지 궁금하십니다. 야, 레드님 엄청나게 봐주고 계시네. 해도 지금의 그 검은콩님 실력으로는 자멸을 좀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왕이면은 고통없이 빨리 끝내드리는게 예의일 수 있어요. 레드님 고통없이 끝내드리는거 어떻게 게임이 끝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끝내시는게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빨리 누르냐 100포밖에 못했네. 이런! 우리 검은콩 야 드디어 첫 공격 좋아. 우리 검은콩이 잘한다. 첫 공격 잘한다. 좋아. 아 휴즈메 그 휴즈메 장난 아니던데. 영화 아 영화도 예전에는 진짜 C회사의 VVIP였었는데 지금 다 강등돼가지고 일반. 남친이랑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냥 지금부터 만나러 가세요. 지금부터 만나러 가세요. 절대 부러워서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화유님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리겜 하는 거 말고. 커플을 배합하는 거거든요. 남친을 배합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남잔데 제가 남자 좋아하는 거 같잖아요 그러면은. 커플을 배합하는 거예요. 커플을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와 와 도대체 왜 레드님 왜 덤벼 이랬죠? 자멸. 그게 자멸한다니까요. 자멸하신다니까. 지금의 검은콩님은 자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 검은콩님 들을 뻔했네. 레드님 아 그렇구나. 그렇죠. 또 매치가 형사가 됐기 때문에 고스나리하고 1111님 들어오시고요. 뭐 코드 달래. 오케이. 코드 좋습니다. 안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 어 들어오셨다. 아 젠장. 들어오시면 안 됐었는데. 아 고스나리가 질 것 같으면 1번을, 고스나리가 질 것 같으면은 1번을, 111님께서 이기실 것 같으면은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스나리가 질 것 같으면 1번을, 111님이 이길 것 같으면은 1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네. 오! 오케이. 5선은 좀 그렇고. 아니 잠깐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 없지. 저 디테일한 거 못해요. 디테일한 거 못해요. 광고. 근데 5선은 좀 그렇고 3선으로 가자. 3선으로 오늘 늦었다. 이런 VIP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1포 걸어준 분 착하다.
착하다니. 아, 또 이제 말 안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공부하시느라 공부가 중요하죠.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공부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젠장. 아, 아, 진짜 이 약 물고 했는데. 아, 진짜 이 약 물고 했는데. 아, 진짜 이 약 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네. 와, 와, 진짜 힘 참았다. 와, 일단은 아프리카 TV님하고 9M님 시작하는 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잠깐 설정 잠깐 가볼게요. 게임에 보드가 어딨어? 보드 위드 10 이거를 40 이렇게 맞춰주면 되나요? 이거면 맞죠? 맞는지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맞죠? 오케이 됐고, 그 다음 예측 시스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 이기는지. 그쵸? 와, 저도 진짜 완전 아프리카 님하고
9MI 9MI님 어느 분이 이길지 예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선이에요. 참고로 1선 아닙니다. 단판이 아니고 3선입니다. 3선 대결이고요. 어느 분이 이기실지. 아프리카님이 이기실 것 같으면 1번을 9MI님께서 이기실 것 같으면 2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정이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와 진짜 이길 수 있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 안되겠다. 오 50대 50 50대 50입니다 근데 투표하신 분들 다 어디 가셨나? 나가셨나 본데? 많이 계시는데? 트롤 씻고 딴거 하시는가 보다. 자 50대 50 어느 분이 이길지 모른다는 뜻이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선이에요. 두번 3선 이 두번 먼저 이기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길다. 와 이거 길다. 야 이건 더 못하겠는데. 야 이거는 최대한 많이 쌓는게 좋은거 아니에요? 요인님 재능발등 고고. 아니 화요님 제 재능을 이런데다 쓰지 마세요. 야 와우 와우 브라보. 이거 망하신 거 아닌가? 야 저기까지 올라왔으면은 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저도 정상적인 곳을 끼고 싶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VIP님. 그 아프리카 TV님처럼 얘기를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해서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나쁘지 않네요.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야 근데 이거 일자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장난 아니겠다. 저 일부러 하신 건지 실수하신 건지 모르겠네. 야 끝나긴 끝나나요? 순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지금 지목 대결하고 있습니다. 와 일단은 첫판은 우리 9MI님께서 이기셨고요. 9MI님이 다음판도 이기시면 9MI님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선 2판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40줄이에요 40줄 이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 배치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특이하게 지금 이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24포 무시하지 말아요. 24포면은 고스나리 방송을 30분 봐야 되나? 30분에 얼마 보죠? 아무튼 최대한 많이 벌게 해놨는데 고스나리 방송 계속 보시면은 포인트 많이 벌게끔 했는데 60! 아 60 정도 들어오는구나.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다음판에 순배임님도 같이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시참 방송.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돼요. 도박 방송이라뇨 뭔 소리예요. 배팅 건전하게 했으니까 배팅.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고진호라니.
고지노라니. 포인트로 그래도 희소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모으시는 거잖아. 고시나리가 언제 어떤 이벤트로 포인트 이벤트를 할지 모르니까. 저번엔 치킨이었고 이번에는 이번엔 무드등인데 안 모을 이유가 없지.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 고시 조용히 하세요. 화요일님 조용히 하세요. 자꾸 왜 고시나리를 죽인다고 그래요. 아이패드 찾으세요라뇨 지금. 아이패드 찾으세요라뇨 지금. 고시나리도 아이패드가 2세대를 갖고 있긴 하지만 고시나리도 없는 거를 100만포 가죠.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작정하고 고시나리 방송만 이렇게 틀어놓고 딴 거 하시는 분 분명히 생겨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니까. 안 돼. 그거는 안 되고 언젠가 고시나리가 일단은 유튜브로서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오면은 그때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려를 해보겠다는 얘기에요. 폰유전 오늘도 옵니다. 뭔 소리에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이거 언제 끝나요? 너무 너무 40분 너무 긴데. 뉴비 대전에서 한 10줄. 그쵸 맞아요. VIP님 말씀하신 대로 해요. 난 수익이 생기면은 방송 수익이 생기면은 그때 고려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그쵸. 그래도 제가 그 이벤트를 하고 있긴 해요. 저번에 치킨으로 제가 드렸었고 이번에는 저기 무드등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속 출체 30일에다가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포인트 22,100인가요? 22,100 쓰시면은 바로 무드등 선물로 드립니다. 개인 카톡, 단체 카톡도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둘 다 한 번으로 먹은 1인. 그쵸. 맞아요. 제가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야, 끝나긴 끝나네.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한 판 더 남았죠. 한 판 더 남았죠. 제가 링크 하나 해가지고, 링크 하나 복사하고. 1만 포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마지막! 40줄 너무 깁니다. 40줄 너무 긴데, 이게 긴장감이 뭔가 없어. 40줄이라서. 여기서 모든 승부가 결정이 나죠. 재능 때문에, 하하. 이런. 흑, 내 168연. 나도 큰 유튜버 되고 싶다. 큰 스트리머 되고 싶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돈으로 시작했지만 돈보다도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것 더 알았습니다. 아 이거를 이 감동적인 말을 더듬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끝났다. 이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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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저렇게 공격했는데도 안 끝나네. 아 휘윤님 감사합니다. 잘자요. 다음에 어떤 딸기우유 드실지 또 말씀해주세요. 너무 길긴 하다. 좀 지루하긴 하네요. 긴게 짧아야 빨리빨리 끝나고 빨리 회전율도 빠른데. 맞아요. 패시카드 하고 있어요. 이래봬도 종합게임 스트리머라고요. 이것저것 다 찍어 맛보고 있는. 암살 1인자. 그러지 마요, 진짜. 암살하지 마요, 진짜. 배그는 버려졌고, 끝에는 찾아봐야 돼요. 팩이 어디 있는지. 와, 이거 언제 끝나요? 긴장감이 없는데?
근데 설정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수학이니 수학이니 수학이다. 끝나나? 야 이건 지치겠다. 하시다가 지치겠다 이거는. 야! 아 그러네요. 아프리카TV님이 최종적으로 이겼습니다. 자 너무 긴 승부 아프리카님이 이기셨고요. 숙제 2련! 자 다시 설정 들어가서 이거 20줄로 다시 맞춰놓고 이거 5줄 하면 어떻게 돼요? 5줄은 안되겠지? 안되네. 적어도 20줄 20줄 이제 다 들어오세요. 다같이 해요. 모르릉 모르릉님이 누구세요? 어서오세요. 어? 엄지님하고 두 분이 덤비는 거였구나. 일단 한판하고 한판 다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하죠. 네 한판 다같이 하고 방송 보고 왔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자, 안 들어오시나요, 두 분? 두 분 안 들어오시나요? 아프리카TV님하고 112님하고 들어오세요. 같이 하시죠. 인원은 많을수록 좋아요. 자, 112님 들어오셨고요. 오케이. 나 순간 줄 안 바꾼 줄 알았어. 그치 이거 버그 잡았습니다. 오 얼른 가야 하는데. 아 진짜요? 이거하고 다음판에 지목 한번 하면 되지 뭐. 살살. 오 잠깐 오 위험해요. 아 긴 거 보다가 짧은 거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 뭐지? 이게 원래 맞았나? 이게 원래 맞았나 싶을 정도로 이게 커 보이지? 뭔가 느낌이 이상해. 책임자야. 어, 오케이. 잠깐. 좋아요. 와, 어렵네. 댕 어렵네요. 와, 됐다. 여기다 두면 안 됐었지만 지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두었고 와 공격이 실수 없이 들어오네. 좀만 힘 좀 심으려면은 안 돼 이대로 죽었어. 이런 와 어렵네요. 살려주시지. 안녕히 가세요. 사요우나라. 유사 엄진이 유사 떠먹기. 오 잘하시네 순밤님. 자 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112님하고 검은콩님만 두시고 나머지는 다 저기 관전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112님하고 블랙. 자 112님이 이길 것 같으면은 1번을 블랙님이 이길 것 같으면은 2번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목 안되어지 그만 지목 그만 써야지. 다같이 해야지. 다같이 해야지. 아 아프리카TV님 감사합니다. 여기 많이 계시네. 많이 계시네. 일단은 검은콩님한테 1포를 걸어줄 천사분은 왜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12님께서 블랙님한테 1포 걸고 일부러 지면은 전략이 천사가 됩니다. 난난난난난난난난난 진짜 거셨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길지 기대가 되진 않지만
어에 엄지님이 설마 28포 1K 했습니다. 자, 저기 고인물분들 보고 계십니까? 뉴비분들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는 뉴비 고스나리 방송에서는 항상 보실 수 있어요. 흐뭇하게 보세요. 네, 저렇게 해도 안되면은 신부가 안되거든. 지금 이렇게 둬도 이렇게 해도 이겨요. 엄지님이 지금 검은콩님이 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밸런스가 맞는데 지금 쌓고 계시는데 지금 착착 잘 쌓고 계시죠? 오, 아니야 왜 자꾸 쌓기만 하지? 이거 쌓는 거 아닌데? 이러다가 공격 한 번에 훅 들어가면은 끝나는데? 오, 뭐야 검은콩님. 오, 멋있어. 공격 들어왔어. 검은콩님 할 수 있습니다. 망했네. 이제 점점 스피드 빨라집니다. 점점 스피드 빨라져요. 긴장감이 제로지만 저 중력이, 네, 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치, 공격해요. 엄지님을 없애버려. 검은콩이 엄지님을 지금 없애버려야 돼. 지금 없애지 않으면은 안 돼요. 빨리 없애버려요. 네, 고스나리의 원한을 갚아줘요. 빨리 고스나리 원한을 열심히 갚는 거예요. 저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고스나리 원한 갚아주세요. 검콩님. 검콩님 실력 늦었다는데. 예전에 검콩님은 아니다. 전부 다 실력이 확실히 늦었죠. 네, 칭찬을 듣자마자 샌디백 하겠습니다. 이런! 검은콩님 또 버릇 나왔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긴장감이 없었지만 어쨌든 111님 축하드리고요. 일단 다같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매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하고 다 들어오세요. 넌 빨라요. 아, 나도 하고 싶어. 이런. 치안이. 중력이 너무 빨라요. 근데 그 정도 돼야 돼요. 그게 익혀져야 돼요, 우리. 뉴비는 그게 익혀져야 실력이 오른다고요. 어, 모르릉님 안 하시나요? 고인물들은 쟤네셔도 아, 그렇구나. 자, 일단은 뭐 안 하시면은 일단 시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좀 불안정한가 보다. 약간 좀 느리네. 고인물 고스나리 부르셨나요? 죄송합니다. 아, 왜 점점 느려지는 것 같지? 잠 푹 잤는데. 잘 잤는데. 태크 타야 되는데. 아, 이렇게밖에 둘 수가 없는 건가? 야, 이거, 아, 태크가 안 타진다. 큰일 났다. 이게 아닌데. 죽어라! 죽어라! 테크가 안 타죠. 아, 이게 아닌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고씨가 원하는 테크는 이게 아니었는데, 테크가 나왔어요. 끝났어요, 이제. 고씨가 원하는 테크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끝났어요. 테크가 바로 끝나버렸어요. 얄짤 없었어요. 와, 공격이 그냥 매끄럽게 들어오는구만. 저 방어 안 했으면 진짜 끝났다. 와, 어렵다. 어려워요. 뭐야? 누가 돌아가신 거야? 와, 그냥 막 공격하시네. 이거 112님이죠? 뭐야? 아니네. 순바님이셨네. 파이팅 하세요. 점수 올리러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고시나리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자, 112님하고 고시나리의 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시나리가 질 것 같으면 1번을, 112님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칭, 얼마나 걸리나요? 매칭! 금방 되는데? 됐다. 1포대. 전혀 긴장감이 없죠, 지금. 이번에도, 예. 이번에도 제가 빡겜 한번 가겠습니다. 1포가 50%가 되는 기적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됐어. 좋아. 예측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고스니아에도 조용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매치가 아니잖아. 뭐 한 분 계셨잖아. 예, 다시 어쩐지 공격이 왜 이렇게 매끄럽게 들어오나 했어. 다시 자, 112님은 네, 돌아가 주세요. 이제 어쩐지 112님 치고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 했어. 모르룩님이 계셨구만. 모르룩님, 제 복수를 해주세요. 지금 엄지자님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112님 없애는 거예요. 없애주세요. 네, 그냥 없애주세요. 파이팅! 고스나리에 복수를 해주세요. 고스나리에 복수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보스 대행 서비스 완료. 뭐 ASD님 오셨잖아. 자, 지금 매치 중이기 때문에 잠깐 그 관전 모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전 모드. 그 다음에 친구 추가를 좀 해볼게요. 모르룩님도 잠깐 친구 추가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말 안 하고 합니다.
우와, 쟤 좀 잡고 있네, 와. 우와, 이겼다. 우와, 다 같이 하시죠. 다 같이 하시죠, 이제. 야, 이제 지목 안 합니다, 야. 우와, 이겼어. 와, 성장했어. 우리 111님, 우리, 야, 고시나리 성장에 발목이 잡혔구만요. 자, 모르릉님하고 AST님 들어오셔도 됩니다. 같이 하시죠. 주장날이라뇨. 무브트 플레이. 뭐야, 나가셨잖아? 뭐야, 튕기신 건가? 한 두 판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많이 안 계시니까. 님이 하고 싶다는 빌드에 계셨어요. 아, 그래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드로퍼님 오셨다. 이분 잘하시는데. 피스핀 안 해주셨네. 진사 시대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 없다고요? 아비오. 와, 방심이 최대의 적이었죠, 진짜. 방심 안 하셨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잖아. 방심했어 진 거지 뭐. 와, 어렵네요. 와, 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빡겜을 하지? 테트리브라는 게임이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나? 어려운 게임 맞지만 원래 즐기려고 시작했던 게임이었는데. 뭐야, 나 왜 살아 남았지? 죽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나쁘지 않구만. 오, 나빠. 진짜 나빠. 아니, 이렇게 공격해서 고시나리를 보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나빠요. 아니, 고시나리 뉴비인데, 어? 이렇게 보내버리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오, 잠깐, 야, 잠깐, 우와! 신밥님, 얄잘 없네. 지각식 나타났어요. 얼른 출첵해줘요. 오신 김에. 출첵해요, 출첵. 들어오실 분 더 들어오시고요. 한 진짜 2번 여기서부터 두 판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네, 두 판 하고 마무리할 거니까. 아, 두 판은 진심 모드로 해주세요. 참고로, 네, 진심 모드로 해주세요. 뉴비, 고인물 상관없이 그냥 진심 모드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진심 모드로 해주시면 돼요. 안 돼요, 이제 강제 주목 안 돼요, 이제. 광탈이라뇨. 고시나리 승리 예정이라고 하셔야죠. 아, 알겠습니다. 하나타님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일단은, 고시나리 유튜브에 구독 안 누르시면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시나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또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거니까요. 많은 응원과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퍼블 예정이나, 들어오셨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진심 모드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끝날 수 있다는 점. 와, 공격이 그냥 쉴 새 없이 들어오는구만. 저거 현방 더 들어옵니다. 끝나. 우와, 끝난다고? 와, 진짜. 으앙, 졌어요. 안 돼. 이겨야지.
퍼블라리 진짜 먼저 죽을 줄이야. 안돼, 먼저 죽으면 안된단 말이야. 진심 모드는 어렵다. 야, 와, 와, 구구덕에서 고스님을 그냥 죽였어야 된다. 아쉽네요. 조용히 하세요. 자, 마판입니다. 화이팅! 파이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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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와, 벌써부터 이렇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거 공격을 대비한 그게 있어야 돼. 공격을 대비를 해야 돼. 뭐야? 나는 공격을 한 적이 없는데? 방어만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됐다. 이걸로 1차 방어는 성공할 수 있겠다. 방어 성공. 이제 2차 방어는 안됩니다. 2차 방어 때 망했습니다. 우와, 뭐야. 아, 예, 방어는 물고기의 한 종류로서, 글쎄요, 저도 잘 몰라요. 예. 진짜. 방어 실패. 야, 잘하신다. 나중에 랭커분 오시면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진짜 재밌겠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내일은 이제 정기적인 휴일이어가지고 방송이 없어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9시부터 11시는 고정이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만약에 내일 방송할 수 있게 되면 제가 개인 카톡이나 단체 카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매일마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꼭 부탁드려요.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자요. 고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